대화하면서 앞에 있는 사과를 집어서 주고, 간호사도 안전하지 않구나. 버추얼 널스를 도입한 이유는 뭔가요? 요즘에 미국에서 AI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챗GPT나 Artificial Intelligence가 어떻게 인력을 대체하느냐에 대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간호 안에서는 AI가 어떤 역할을 할까를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버추얼 널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버트에 챗GPT를 넣어서 이제 시연하는 거 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안 봤어요. 요즘 그것 때문에 또 난리거든요. 네. 로봇가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앞에 있는 사과를 집어서 주고 접시를 렉에다가 놓고 충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간호사도 안전하지 않구나. 얼마나 먼 미래일지는 모르겠는데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빠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최근에 제가 일하는 병원에 변화가 조금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버추얼 RN이라고 화면으로 일하는 간호사예요. 텔레헬스랑 좀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유닛에 플로어 가서 이제 경험을 해봤거든요. 메드서지 유닛인데 한 간호사가 6명의 환자를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환자 레이쇼가 좀 높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담 CNA가 한명 붙고요. 그리고 버추얼 RN이 2명의 간호사를 서포트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처음에는 일이 바쁘겠다. 제가 원래 일하던 유닛에서는 카디악 환자들 이제 3명 정도 보면서 그래도 바쁠 때가 있는데 6명이면은 일이 많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일을 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버추얼 간호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제가 한 명의 환자를 보고 있으면은 제가 안 보는 환자들 라운딩을 해줘요. 환자가 뭐 필요한 게 있는지 직접 발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방 안에 있는 카메라랑 TV 화면을 가지고 환자가 뭐 하고 있는지 볼수 있고 환자랑 이야기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담당 간호사가 한명 환자랑 바쁜 동안에 다른 환자들을 체크를 해줄 수 있으니까 이 버추얼 RN도 간호사잖아요. 간호사 입장에서는 일단 안심이 되죠. 간호사가 다른 환자들을 봐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일단 그게 첫 번째로 도와주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페인 메디케이션을 주고 나면은 리어세스먼트를 하러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진통제를 먹었다 그러면은 체크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면서 채팅까지 다 해줘요. 그래서 환자들을 다시 가서 봐야 되는 빈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 중간에 패밀리가 이제 전화 와서 이제 업데이트를 좀 받고 싶다. 그런 것들도 제가 바쁜 상황이면은 버추얼 RN한테 부탁을 할수 있죠. 내가 지금 이거 바쁜데 환자 가족한테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지 얘기 좀 해달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처리해 주고요. 다른 팀 멤버들, 의사라든지 피지카테라피, 케이스 매니저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처리를 해 주더라고요. 제가 바쁜 동안에는 보고 해줄 수 있는 거는 전해줘요. 그러면 제 업무 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직접 내가 가서 환자를 피지컬하게 뭘 하지 않는 일들은 이 버추얼 간호사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담당 간호사로서 한 환자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좀 여유 있게 환자한테 집중을 할수 있었고요. 또 전담 CNA가 있으니까 바이탈이라든지 식사하는 걸 도와준다든지 화장실 가는 거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해주고 제가 할때 같이 해주고 하니까 6명을 보는데도 업무 강도가 굉장히 낮다고 느껴졌어요. 동시에 뭔가 일이 터지거나 아니면은 지금 한 가지 바쁜데 다른 일들이 생기면은 마음이 또 급해지고 뭘 먼저 할까 막 고민하고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백업이 둘이 있으니까 마음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바쁜데 델리게이션을 전담으로 해줄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팀 간호가 되겠네요. 그렇죠. 팀 간호라고 봐도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팀 간호를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저도요. 저는 좋다고 다른 간호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다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왜요? 특히 ICU나 저희 같이 집중해서 하는 간호, 플로우라는 간호사들은 자기가 주도해서 전임 간호를 하잖아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놀라운 게 자기가 하는 일을 다른 간호사가 끼어든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해놓고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왜 가로채서 이걸 하느냐. 아니면은 왠지 감시받는 느낌이다. 저는 되게 놀랐어요.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러게요. 저는 델리게이션해서 좋았는데 델리게이션을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 그런 것인지 저희 유닛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급한 응급 상황 아니면 다들 혼자서 알아서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차지널스가 조율을 좀 해줬으면 하는 주의예요. 보면은 어떤 간호사는 바쁘고 어떤 간호사는 좀 널널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바쁜 간호사가 얘기를 못하면은 차지널스가 이 리소스들을 적재적소에 배분을 해주면은 일이 쉬워질 텐데 어떤 간호사는 발에 땀이 나서 뛰어다니고 있고 어떤 간호사는 앉아서 놀고 있고 수다 떨고 있고 저는 그런 게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껴든다고 하는 게 자기가 책임지고 다 하는 건데 저는 뭔가 일이 생겨서 바쁘면은 도와달라고 많이 하거든요. 어떨 때는 다들 바쁘니까 도와달라고 해도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얘기를 안 하고 혼자서 다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리소스인데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구나.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거를 좋다고 평가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대요. 아, 그래요? 한 명의 간호사가 환자를 더 봤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환자 수가 2명이 더 늘어난 거죠. 원래 메슬지는 4명 얻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병원이 버추얼 널스를 도입한 이유는 뭔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팬데믹 이후로 간호사가 모자르잖아요. 간호사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족한 인력으로 더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낸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간호사 수가 줄어들면 비용 절감이 되겠죠. 간호사 인건비도 많이 올랐잖아요. 병원 쪽에서도 인건비를 생각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생각해보면 환자 세이프티에 관해서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라운딩을 누군가 계속 도는 거고 백업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환자랑 바빠서 다른 환자들을 못 보는 그런 이유로 무슨 일이 생기는 거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간호사란 직업이 한번 간호사가 되고 한 스페셜티를 잡으면은 되게 안 바뀌잖아요. 그런 성향을 봤을 때 새로운 시도라든지 새로운 환경,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일단은 거부하는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느끼세요? 저도 일을 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하거든요. 그게 버추얼 널스든 뭐 CNA든 다른 간호사든. 그래서 저도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트래블 간호사 일을 하면서 퇴원 라운지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도 하는 일이 병동에 있는 환자의 퇴원만 도와줘요. 그래서 퇴원 오더가 나면 이제 크라이테리아가 있는데 거동을 스스로 할수 있고 뭐 새로운 뭐 산소통이 필요 없고 아이솔레이션이 없고 뭐 집에 퇴원을 하는 그런 환자들을 라운지로 데려와서 저희가 교육하고 퇴원 종이 드리고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라이드를 거기서 기다리고 이런 일들을 할수 있거든요. 퇴원한 환자가 저희 라운지로 오면 병동에는 자리가 남는 거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간호사는 이제 입원을 새로 받고 그래서 병원은 턴오버를 빨리 시킬 수 있어서 퇴원 라운지를 만든 건데 버추얼 간호사처럼 퇴원 간호사를 안 좋아하는 간호사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입원을 빨리 받아야 되고 그러면 또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 간호사는 이게 도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간호사는 더 귀찮아지는 다른 스텝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환자분들 중에서도 여기 왜 내가 가야 되냐 그냥 집에 가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김 프로님이 말씀하셨듯이 퇴원 라운지 간호사도 버추얼 널스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피지컬리 환자를 트랜스폴하는 일만 빼면 이것도 간호사가 집에서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역할이 생기면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간호사들이 생기는 거니까 더 간호사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렇죠. 집에서 일을 할수 있게 되면 더 많은 간호사들이 일을 할수 있게 되겠죠. 저희 유닛에 이번에 7명이 임신을 했어요. 그분들은 출산하고 회복하는데 6개월 이렇게 쉬잖아요. 그동안 그런 분들이 버추얼 간호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되면은 맞아요. 경력이 있는 분들이고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데 그 버추얼 RN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patient education이 있고요. 네. discharge 프로세스를 그분들이 이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discharge 유닛도 버추얼로 운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는 어드미션 널스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드미션만 네, 따로
하는 간호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김프로님 병원처럼 카메라를 둬서 그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보고, 어떤 메디컬 히스토리가 있는지, 소셜 히스토리가 있는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그런 거는 이제 멀리서도 할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도와줘도 정말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Virtual RN을 제가 들은 소문은 전체 병원에 적용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간호사들 피드백이 일단은 부정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니까 매니저들이 그럼 이메일로 보내달라. 근데 변화라는 게 옛날에 페이퍼 차팅에서 컴퓨터 차팅으로 넘어갈 때도 간호사들도 했지만 이제 의사분들도 저항이 심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다 바뀌었잖아요. 이 변화도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곧 병원에서도 안할 이유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차라리 빨리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간호사가 10년, 20년 지나면은 힘들 것 같긴 해요. 저도 요즘 무릎이 쑤시고 새로운 거 자꾸 배우려 그러면은 조금 그렇죠. 그래서 간호사가 되신 지 오래된 분들이 이런 변화에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이제 에픽이라는 메디컬 레코드 시스템 쓰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도 채팅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대답을 잘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페이스투페이스 커뮤니케이션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런 변화가 계속 되니까 여기에 적응을 해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이렇게 팀으로 널싱 하잖아요. 간호사 한명 뒤에 있으니까 어세스 같은 거할때 제가 어세스를 하는 걸 보면서 그냥 바로 채팅을 해주면은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겠네요. 네, 만약에 청진기도 내가 듣는 거를 버추얼 안에도 같이 들을 수 있으면은 같이 듣고 의견을 나눈다든지 해서 채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단 환자 세이프티가 좋아질 것 같아요. 누군가 계속 돌아다니고 모든 변화는 근데 처음에 저항이 심하죠. 그렇죠. 버추얼 RN을 도입하거나 실험하는 병원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저희 병원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간호사 부족 현상을 어떻게든 메꾸려는 노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